하신 줄 알고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시고 함께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돈독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두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야 베드로가 이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참 찬사가 절로 나오죠. 문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문체가 그리고 글이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런 내용을 베드로가 쓰다니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나갑니다. 열두 제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1장에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 베드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 뭐 잘 아신 말씀이지만은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베드로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죠. 시몬의 아들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주님한테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지상에서 아주 드물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외에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그 마지막 그 만찬을 이제 주님이 제자들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죠.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그때 이 베드로가 그러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참 어떻게 보면 사나이다운 남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주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순종적이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베드로 이제 막상 주님이 잡혀가시게 되니까 이제 다 도망가죠.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잡혀서 가실 때 몰래 뒤에서 숨어서 살금살금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도움으로 그 신문받는 그 장소에 이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불을 쬐면서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재현이 되죠. 너도 한 페이지, 너도 같이 있었지 했을 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모른다.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죠. 그 세 번째 이 저주하며 맹세했을 때 모른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눈이 마주쳤던 것을 봐요. 그러면서 닭이 울죠. 닭이 울고 베드로가 마음이 몹시 상했죠. 주님이 보셨어요, 그걸. 그게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심히 통곡했다. 그게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여기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은 사도인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대하면서 그 베드로 장담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도 사도였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자녀로 얘기하게 되면은 겸손하지 못하고 또 지멋대로 하고 막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런 시간에도 자녀이죠. 부모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또 수치스러운 베드로 도망가고 멀찍이서 이렇게 따라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럴 때도 사도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도 사도인가 베드로가 수치스러운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어때요? 자녀예요. 자녀가 좋은 상태에 있을 때만 자녀가 아니고 수치스러운 관계, 어려울 때, 또 병을 앓고 있을 때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장담하고 있을 때도 사도요. 또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시간에도 사도요. 주님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오순절 이후에 회복이 되어서 그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답변하시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그럴 때에도 역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와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3,000명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는 육신적인 베드로였을 때 있죠. 수치스러운 베드로였을 때도 있죠. 또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때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그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어떤 때는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불뚝불뚝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또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나아갈 때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불뚝불뚝 나올 때도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때도 주님께서 제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이제 시선에는 똑같은 베드로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뭔가 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만만한 그런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또 성경이 내 손에 있으니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내 일생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지. 이런 자신만만한. 그런데 그게 됩니까? 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듯이 이제 참 어렸을 때 또 참 육신적일 때 또 수치스러울 때 그런 베드로를 지켜보시던 그 주님 우리도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성도로 보시고 우리가 참 잘 모르고 베드로같이 설칠 때도 그때에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로 보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글을 쓸 때에는 이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천방지축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실패를 했는지 그러한 실패들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주님 그 고난의 그 시간에 그런 그 수치스러운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 이제 때가 돼서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글을 쓸 때의 이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육신적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역시 넘어질 때나 잘 나갈 때나 주님께서는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잘 어려울 때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더 마음을 써요. 아플 때 더 마음을 씁니다. 잘못 나갈 때 부모 마음이 더 애리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잘 나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이제 마음의 평화 가운데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의를 힘입어 베드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부인하고 돌아서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착혼 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시선이 맞췄을 때
부인하는 그 순간에 마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쓰겠겠는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들킬 때가 있어요. 들킬 때가. 뭘 들킵니까? 잘못한 걸 들킵니다. 네, 잘못한 거.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들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혹시 상하게 되죠. 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 가십니다. 많은 경험들을 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 주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5년 지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10년 지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20년 지나신 분도 계세요. 그 신앙생활 해오는 여정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는 베드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의 그 역할을 하니라고, 감당하니라고 불뚝불뚝 튀어나왔던 그런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냐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서히 성숙이 돼가는 베드로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모임 생활을 쭉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같이 하시면은 일꾼들이 돼가더라고요. 10년 정도.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같이 또 교제하고 오후에도 교제하고 오후에 공부도 또 어디 가는 데 있으면 또 같이 가고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한 10년 정도 되면은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려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뿌리가 어디에 내리냐? 물론 주님께 내리죠. 예.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지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립니다. 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그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지체를 생각할 때 푸근한 거예요. 예.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제들, 자매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어디 가든지 안전한 것을 느낍니다. 어디 가든지 안전해요. 그래서 주님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지적인 것까지만 뭐 아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다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지식이 먼저죠. 그렇지만 그 지식 플러스 몸에 배는 것입니다.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배는 거예요. 또 문화가 배는 거고 언어가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사이에 공통되는 그 정서, 그런 게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든지 또는 어느 뭐 세상에 가든지 믿는 자로서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가운데 두셔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단해 가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역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예, 의를 힘입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정말 사람 같으면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없는 베드로죠. 주님을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나아가는 그때 신문받는 그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에 나는 모른다. 세 번이나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 같으면 베드로한테 네가 그럴 수 있냐? 3년이나 나하고 같이 있어요. 네가 예? 나하고 같이 변화산에도 올라갔는데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세 사람 선택하는데 네가 그때도 끼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물으셨어요. 그렇게 안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이 베드로 10년 가운데 부인했을지라도 그 밑바닥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보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잘못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구원받은 자들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의를 힘입도록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베드로가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 기절 볼게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동일한 믿음.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 그 당시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그 들과 베드로와 믿음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 그리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그 초대교회 때 받았던 그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믿음의 바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나 뭐 캐나다에 가든 미국에 가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동일합니다. 그 믿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나오죠. 예, 보배로운 믿음. 보배라는 게 보물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근데 개역본에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확실함은 이렇게 했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었고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이 받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믿음도 역시 동일한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도저히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이제 태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뭐 재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믿음,
이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받은 거래요. 내가 믿을 때 믿음 위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잘 나와 있죠. 성령의 인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손대지 않은 믿음은 그건 흔들려 버려요. 나중에 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터치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민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 믿음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된 게 열어서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 초대교회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오늘날 저희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편지하노니 해서 여기까지 인사가 끝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동일하게 1세기나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이 믿음의 대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알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노시스 하게 되면은 그냥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련 평범한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 에피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게 되면은 온전한 지식, 정확하고 참된 바른 지식, 참된 지식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알므로 하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지식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처음에 안 들어와요. 성경이. 다 느끼셨잖아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성경을 계속 봐가면은 성경이 쏙쏙 들어와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내 심령을 밝혀줘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줘요. 성경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을 줘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줘요. 기쁨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요. 성경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주님을 아는데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또 주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함께함. 우리가 이제 동대문을 가든지 서울역을 가든지 아니면은 남대문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뭐 서현역을 가든지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갈 때에 이 10년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과 이제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가게 되죠. 주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마음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부담이 온다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때 많이 배우죠.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에녹이 주님과 동행을 했다. 300년 동행했다. 그리고 또 그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동행했다 나옵니다. 근데 신약계 성도는 동행하기가 더 쉬워요. 예.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 때보다 오늘날은 너무 죄악이 만연돼 가지고 뭐 그때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많아서 우리 시선을 뺏어가지만은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배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주님이 부담을 주셔요. 또 어떤 말씀을 주셔요. 그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아는 것에는 계시와 경험이 있습니다. 계시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되는 것은 깨달음으로써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생활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낼 때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경험하게 되면은 말씀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 말이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귀하고 귀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정미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알므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보화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예,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선물이라고 그랬고요. 이 은혜는 이건 하나님 편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다다를 때 빛이 비치면서 죄가 물러가고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삶의 기준이 되는 원천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는데요. 예, 지식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순종할 때의 기쁨, 믿을 때의 기쁨, 장래를 바라볼 때의 소망 가운데 기쁨, 또 성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 형제님들과의 교제할 때의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이 있어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선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처음 나타난 신호가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죠. 평강으로.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게 됩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이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뭔지 아시죠? 샬롬. 샬롬이 평강이에요. 그들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강. 사실은 그 평강이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샬롬 하면은 주님 계시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사실은 그 안에 평화, 평강을 가지고 계신 주님 함께함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평강이시오, 성자 하나님도 평강이시오, 성령 하나님도 평강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는 평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 가운데서. 그런데 뭔가 불편해요. 성도님들 뭔가 의논하고 또 뭐 교제하는데 뭐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기도하고 살펴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 가운데 우리 일이, 주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이야기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까? 요새 제가 이 기억력이 자꾸 헷가닥해가지고 되짚어 봐요. 잘못 입에서 막 잘못 나가요. 나가는 게. 생명을 주는데 그냥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예. 그래서 풍성한 것을 더욱 많을지어다 흘러넘치도록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풍성하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 주님께서 아주 인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절로 넘어가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먼저 그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기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무덤 앞에 가죠. 나사로가 나왔어요. 우리 주님 말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죽은 자가 그냥, 그래서 그 전에 그 뭐라 그래 그거를 지금 젊으신 분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렇게 그 시신이 나사로가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튀어나 탱기 튀듯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 펭귄 튀어다니시지. 퉁퉁퉁퉁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거기서, 무덤에서 튀어나와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나사로가 그렇게 되듯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다윗이, 그 어디에요? 그 전쟁하고 나와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예? 시글락. 예, 시글락. 맞습니다. 시글락이 돌아왔잖아요. 시글락이 돌아왔을 때 다 잡아가 버렸어요. 부인들도 애들도 뭐 양 우양 뭐 할 것이 먹을 것까지 싹 그냥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와가지고 지치도록 심히 울었다고 그랬어요. 몇 시간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한참 울다가 어때요? 부하들이 바로 너 때문이야. 다윗한테 돌을 들어서 다윗한테 치려고 그랬죠. 다윗한테.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윗이
그 궁급할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니까 힘이 솟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일어섰어요.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멀쩡하게 일어섰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왜? 주님이 심령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그때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성도가 그러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성도의 삶이 무미건조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서는 정말 재미없는 삶이죠. 성도로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이게 바로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인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은 간증을 하자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가버리잖아요. 예.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갈 길이 뭐네요. 지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을 오늘 제목이건 생명과 경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예. 생명과 경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생명과 경건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생명 생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이게 믿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생명의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아직 지식이 모자랍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애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가 크면 알아. 그러더라고요. 아는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네가 크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 차이가 있어요. 생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을 때와 성장했을 때 그 기초는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같아요. 그런데 그 범위, 활동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생명. 또, 힘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환자와 의사 또는 간호사, 병원에 가면 환자와 환자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아주 힘들어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환자 그냥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병 온 사람들, 뭐 잘 이렇게 돌아다녀요. 환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병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배탈 날 때도 있고 감기 걸릴 때도 있고 또 뭐 누구 말대로 사춘기가 있다고 그래요. 또 이 믿음 생활에. 예. 그래서 이 믿음 생활 하는데 그런 변화들이 와요. 여러 가지 이제 병도 걸려요. 질병도 있어요. 영적인.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건강할 때 경험을 갖게 되죠. 아, 내가 그런 쪽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예. 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명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을 아무데서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데서나 막 봤어요. 그게 버스 아니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부 다 버스들을 타고 다녔으니까요. 아무데서나 성경 보고 옆에 앉아있으면 예수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전도했어요. 그냥 입에서 막 나와요. 막 얘기하면 예수님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 뒤로 살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 체면을 좀 차리고 이제 좀 가리고 말을 가려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건강해요. 건강해서 예, 정말 이제 성장해가지고 신사가 되죠. 주님 안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인격이 세상 인격과 다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장군 별 4개 달면요 아주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나옵니다. 예? 아주 참 부드럽고 점잖게 해요. 그 인격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진 인격하고는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의 인격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인격은 힘이에요. 논리가 힘입니다. 기초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인격과는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건강한 인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입니다. 예. 이러한 생명의 이런 생명 그 자체는 같아요. 근데 나오는 그 나타내는 그 정도가 틀리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성장하시고 건강한 성도가 됐을 때 어디 가서든지 건강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격해왔을 때 그 공격 들어왔을 때 그 공격을 잘 해독시켜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들의 좋은 말로 되돌려주면은 그게 바로 원자 폭탄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사람한테는 폭탄이 돼요. 이야, 나는 저 사람을 나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독을 시키는 거죠. 주님이. 해독을 시켜서 되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신기한 능력이죠.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세베이아라는 건데 예,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유는 좋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베이아는 예배를 드리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좋은 예배를 드리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경건하다 하는 이야기는 좋은 예배를 드린다 하는 얘기. 그럼 경건한 삶이라는 건 뭐냐? 예배 드리는 삶이다 하는 얘기. 예배 드리는 삶.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여기 계실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다닐 때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그 경건의 근원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활발하게 되면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과 경건은 바로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데 그 생명이 강하게 역사할 때 경건한 삶을 강하게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오늘 마음있습니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생명과 경건은 성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이제 성경에 깊이 있게 연구하실 분들은 좀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가 생명과 경건이 나오고 세 번째가 영광과 덕이 나옵니다. 영광과 덕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은 이 성도의 이제 그 중심을 이루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생명과 경건이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 예.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조금 주고 살면서 주님이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 안으로 들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 경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아니면 영원히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요약해서 이는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주님이 주님의 영광과 덕입니다. 예, 주님의 영광과 덕이에요. 영광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영광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현대인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화로운 빛이고 영화로운 예.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영광스러운 그건 인격적으로 아니면 본성적으로 아니면은 주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화롭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 영광과 덕, 덕은 이제 그 영광의 그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전달되게 되면은 그 삶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덕으로 나타납니다. 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세 가지 면을 좀 보게 되면요. 은혜, 평강 할 때 은혜는 하나님 쪽이고 평강은 우리 쪽이라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생명과 경건, 생명이 하나님 쪽에 있었던 건데 우리한테 전달이 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쪽에서. 그리고 영광과 덕도 물론 하나예요, 다.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덕을 선전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인가 그 나오죠. 이게 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 빛이라. 그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그분의 선하신 아름다우심을 선전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므로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예죠? 그 가난한 유럽 사람이 그 미국에 가면 기회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서부터 뭐 한 200년 전 그 초창기 이제 미국 초창기 시대니까 그때 이제 배표를 구해가지고 그 당시 보통 가는 게 이제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가는 게 배로 가는데 배표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가난하니까 이제 그냥 배표만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며칠간은 이제 자기가 가져온 뭐 빵 조각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자기 가져온 거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쫄쫄 굶고 있는 거죠. 하루는 옆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왜 식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아 뭐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다시 물었어요. 당신 배표 있냐고. 아 배표를 샀으니까 여기 왔죠. 당신 그 배표 안에 한 달 먹을 음식값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몰랐던 거죠 그 사람이. 모르니까 자기는 이제 가는 것만 생각했지 그 배표 안에 음식값까지 다 들어간 것을 몰랐어요. 그래 이제 배를 쫄쫄 굶은 거죠.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능력까지 다 받았어요. 구원 받았을 때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허기져가지고 쫄쫄 굶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음식값까지 다 들어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는 만큼.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신앙 베드로 1세기 초대교회에 받았던 그 믿음 오늘날 우리가 받은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걸 우리가 먹지 못하는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서 풍성한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